안녕하세요, 소꿉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통기타 이야기에 연락을 주셔서 자기 기타가 줄과 지판의 간격이 너무 먼데 조정을 간단히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꼭 해드리는 대답이 기타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. 그 이유는 진짜 간단하게는 넥이 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혹은 이 너트와 이 새들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세팅으로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정말 기타에 큰 문제가 있어서 줄과 지판이 먼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기타의 구조를 보시면 넥이 있고 바디가 있죠. 이두 개는 따로 제작이 돼서 이제 각도에 맞춰서 이 부분이 접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줄과 지판이 먼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넥 리셋이라는 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. 넥 리셋은 쉽게 표현하자면 기타의 이 넥과 바디의 접합된 부분, 이 부분을 다시 떼어낸 다음에 각도에 맞게 다시 접착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건 사람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 기타에도 넥 리셋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넥 리셋 수리는 웬만한 수리점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수리가 아닙니다. 그만큼 어려운 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려운 수리인 만큼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. 그래서 기타에 이넥 리셋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모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수리는 아닙니다. 비용이 비용인 만큼 저렴한 기타를 구매하셔서 쭉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이죠. 물론 그 기타의 가치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라서 그분의 결정에 의해 이제 수리 여부가 진행되겠지만 저희한테 만약에 그 판단을 맡겨주신다면 최소 100만 원대 이상의 기타들, 정말 오래 쓸 만한 그런 기타들에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접합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꼭넥 리셋을 해야 되는 걸까요? 또 그건 아니라고도 볼수 있습니다.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 각도가 얼마나 틀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새들의 높이를 조정해서 일부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새들도 한계가 있죠. 브릿지 정도까지 새들을 다 낮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사실 기타가 좋은 소리가 나려면 이 새들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줄이 걸리는 각도가 확보가 되어야만 좋은 소리가 날수 있는데 이 새들에 걸리는 각도가 너무 없을 때는 소리에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한 이 각도가 틀어진 경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새들을 최대한으로 낮춰도 줄과 지판의 간격이 멀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종합적인 상태를 확인해서 넥 리셋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넥 리셋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. 아까 좀 전에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줄과 지판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연주감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. 평소보다 더 많이, 더 세게 눌러야 이제 소리가 제대로 나고 또이떠 있는 만큼 세게 누른다는 건 그만큼 장력도 강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. 전체적인 연주감에 많은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넥 리셋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바로 이넥 리셋을 하지 않으면 소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기타라는 악기는 우리가 이렇게 쳤을 때 단순히 바디만 울리는 게 아니라 이 울림이 넥까지 모든 부분이 울려서 소리가 완성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접합부가 좀 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접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쳤을 때 울림이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보다 내 기타의 소리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넥 리셋 수리만 제대로 해줘도 예전처럼 바디 전체가 잘 울려지기 때문에 소리가 더욱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소리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기타를 갖고 왔는데요. 이 기타는 현재 저희 통기타 이야기의 넥 리셋 수리를 의뢰하신 분의 기타입니다. 지금도 보시면 이 새들이 거의 여유가 없이 많이 낮아진 걸볼 수가 있어요.
그래서 현재 넥리셋 하기 전의 소리와 그 다음에 넥리셋 이후의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이게 유튜브를 통해 울림이 잘 전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넥리셋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소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. 자신이 쓰고 있는 기타가 정말 가치 있는 기타라면 사실 넥리셋 수리는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물론 비교적 비용적으로 비싼 수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기타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넥리셋을 통해 더 좋은 사운드를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통기타 이야기는 마틴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배운 방식 그대로 이 마틴 기타의 넥리셋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틴에서 인정한 그러한 방식으로 수리를 원하신다면 통기타 이야기의 이 넥리셋 수리를 맡겨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